현재 COVID-19은 환경적 위협 요인으로 밀폐된 공간에 밀접한 거리에서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위험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이나 또 근로 환경은 이러한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 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취약계층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종류의 업무들, 다양한 대인 접촉이라든지 또 안전한 도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있을 때조차도 불안정한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홈레스 쉘터라든지 또 무료 급식소 같은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에선 줄어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COVID-19을 포함한 여러 재난들은 사회의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연령이란 측면에서 보면 COVID-19은 노년층에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회계층으로 봐도 중상위계층은 기저질환을 미리 치료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 통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취약계층에서 하는 일의 종류 또 근로 환경도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증상이 있더라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하고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에 있어서 불평등이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1차적으로는 마스크 구입 같이 기본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구하는데도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접종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점에서도 취약계층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취약계층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항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 체계 안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또 그런 사각지대 안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포스트 코비드-19 시대에 디지털 문화로 전환되면서 또 디지털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켜나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쉽게 사회적인 관심으로부터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이런 취약계층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거나 또 접속되어 있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런 사회정책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요.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배분함에 있어서 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인 관심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이 지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두려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쟁에서 앞서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면 된다는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연결돼서 내 주위가 건강해야지 나도 안전하다. 취약계층의 삶과 나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 건강해야지 나도 건강하고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성공이 다른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또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는 현재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을 견뎌내느냐, 그리고 우리 주위와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복잡한 난제입니다. 보건의료적인 측면이 강력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제질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부분적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